다음 달부터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대상이 어린이집 원생으로 확대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월 개정된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오는 8월 22일부터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대상을 종전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교육 시행 결과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 이영철 정보활용지원팀장은 인터넷 예방 교육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유아동 중에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늘면서 인터넷 중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난해 조사 결과 유아동 중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19.1%로 나타나 한 해 전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